안녕하세요. 오늘은 3구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예요. 혹시 1구 스위치 영상 보고 오셨나요? 1구 스위치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전기기능사 1구 스위치를 검색하시면 영상이 나와요. 그거를 보시고 오세요. 3구 스위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1구 스위치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3구 스위치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1구 스위치 회로 보는 방법하고 우리 집 전등이 스위치와 어떻게 결선돼서 불을 밝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3구 스위치 회로도 엄청 쉬워요. 전기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 이제 전기 공사를 좀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이게 회로, 전등 회로 중에 완전 기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 그 공사할 때 진짜 너무 알고 싶었는데 그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누가 알려주면은 참 고마울 텐데 그땐 알려줘도 잘 몰랐어요. 아무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3구 스위치 우선 회로도부터 시작할게요. 쉽죠? 요렇게 보면은 다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 이 3구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3구 스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부터 알고 들어가자고요. 이게 3구 스위치입니다. 3구 스위치를 이제 분리해 보면 요 밑에 보시면 요 일자 드라이버가 이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벽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일자 드라이버를 밑에다 놓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턱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벌어져요. 뭐 벌어지는 거를 손으로 잡고 그냥 좀 이거는 좀 세게 때셔도 돼요. 이거는 세게 때리셔도 잘 부러지지 않으니까 일자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좀 세게.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양쪽 두 곳에 이제 피스가 박혀 있을 건데 그걸 떼내시면 됩니다. 떼서 쭉 뽑아내시면 이제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선 집에 있는 거를 이제 뜯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짬바된 줄에는 선이 하나만 꽂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편 쪽에 여기는 선이 세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시는 게 좋으시냐면 자 봐요. 여기 구멍이 두개 뚫려 있죠. 이거는 그냥 하나라고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 예, 이쪽도 연결되어 있는 하나. 요거를 보시면 이게 다 연결돼 이쪽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쪽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게 꽂아놨어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쭉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이제 이게 스위치 2차 측으로 이제 나가는 쪽이고 이게 전원 쪽이에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요 점프된 거요 위에서 요 알상에서 이제 와서 점프된 거 이게 요거예요. 요거 두개 점프된 거 이해하시겠어요? 요두 개고 요거 알상 요요 요거는 여기서 나가야겠죠. 여기서 그리고 요 뒤에 요거 세개 나간 건 여기서 나가야겠죠. 여기서 그죠? 스위치가 있고 그 2차 측으로 나가는 거 2차 측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총이 스위치에서 나가는 건네 가닥이에요. 자 전선 요요 전원선 하나 그죠? 전원선 하나에 여기 하나 둘셋 여기서 네 가닥이 나가요. 그럼 1구 스위치 때처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그 천장 뜯어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천장 위에 그 다음에 차단기가 서킷 브레이크 차단기가 있고 2차 측에서 우선 전원이 들어가야겠죠. 전원이 두 가닥이 들어왔어요. 전원이 두 가닥이 들어오고 우선 배관에다가 선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쪽 배관까지 여기는 몇 가닥을 넣어야 되냐면 세 가닥을 넣어야 돼요. 하나 이제 이따가 왜세 가닥인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세 가닥.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닥을 넣어야 돼요. 하나, 두 가닥. 그리고
전등에서는 박스로 두 가닥씩, 전등에서는 두 가닥씩밖에 안 들어가죠? 두 가닥. 자, 전등에서 조인트 박스로 두 가닥. 전등에서 조인트 박스로 두 가닥.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스위치 할 때, 네 가닥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위치 아까 전에 뒷면이 이렇게 생겼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스위치 뒤에가. 그 다음에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점프로. 여기가 점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점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여기가 2차 측이에요. 2차, 1차. 여기가 1차,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차 측에 하나, 1차 측에 한 가닥, 2차 측에 하나, 둘, 셋. 요 점프 뛴게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게 이거. 그 다음에 나가는 게세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배 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스위치에는 네. 이렇게 결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좀 색깔을 좀 써가면서 할게요. 전원에서 우선 스위치 1차 측, 요 선을 이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이 전원선이에요. 이 선이. 자, 점프, 점프해서 이 선이죠. 그냥 이 선. 이 선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R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R. R선을 이거랑 조인. 기능사 쪽에 이제 실기를 보실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요 중간 거는 나중에 하고 N상 요기 것도 다 점파 점파거든요. 점파 점파. 라이트랑 점파. 라이트랑 한 선씩. 요거를 이렇게 L1에서 L2, L1에서 이게 L1, L2, L3. 요선을 요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선. 요거를 이선 짬파. 됐죠? 이러면 짬파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선하고 이선도 짬파. 짬파. 결선. 그러면 쭉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다 짬파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있어요.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스위치 첫 번째 거. 자,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여기서 나갔던 거는 나머지 전등의 나머지 한 선과 조인. 요 선이 S1이라고 합시다. 요 선이 S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선이 S2라고 하고 요거를 S 세 번째 선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를 하나 남은 거. 램프 하나 남은 거, 짬파. 아, 이거 안 했네, 이거. 여기 짬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N상하고 요거랑 이제 연결을 해줘야죠. N상하고. 그게 이게 N이니까 N상하고 짬파. 이렇게 결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쭉. 자, N상이 라이트 1 갔다가 라이트 2 갔다가 라이트 3 가는 거죠. N상이 라이트 1 갔다가 라이트 2 갔다가 라이트 3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스위치. 자, 아까 전에 했죠? 요거 라이트 1 남은 거랑 스위치 1이랑 조인. 그 다음에 라이트 2 남은 거 하나랑 스위치 두 번째 거 조인. 요게,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해서 남은 거랑 짬파. 짬파. 결선. 결선. 그 다음에 요 남은 거 요거죠. 요거랑 연결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짬파.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짬파. 세 번째까지 짬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에는 결선한 곳이 결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박스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하나,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3구 스위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 동영상을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 보고, 천천히 한번더 보시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현장, 특히 아파트 올라가는 현장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 아마, 자주 보실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고, 그냥 보시지 마시고, 아, 여기는 접수점이 몇 개구나. 스위치가 몇 구 스위치구나. 요런 거. 요런 거 한번, 이제 그 인식을 하시면서 이제 일하시면은 더 빨리 습득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3구 스위치에서는 이제 4개가 나오는 거고, 왜냐? 2차 스위치 3개, 전원선 하나. 4구 스위치에서는 5개. 5구 스위치에서는 6개. 6구 스위치에서는 7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제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동영상에 좀 유익했다 하시면, 좋아요, 꾹!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